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 for keyboardist를 지도하고 있는 박형화입니다. 저는 오주희입니다. 팝시코드를 전공했습니다. 역사주의 연주라는 것은 우리가 흔하게 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말로 혼용하고 있어요. 당대 연주, 시대 악기 연주, 혹은 early music, 뭐 알테 music. 한마디로 말해서 고전 이전의 음악을 주로 다루는데 여태까지 해왔던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낭만적인 연주 성향, 그것을 거부하고 당대의 악기부터 모든 스타일과 관습까지 다 우리가 연구해서 본래 음향대로 살려내자는 의도로 하는 그러한 연주인데 영국을 중심으로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1세기가 넘었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죠. 1980년대부터 이제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로나 뭐 당대 음악을 연구하고 또 연주하고 그러하는 정말 능력 있는 파이오니어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레코딩 산업하고 접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던 거죠. 80년대 초에 합시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수소문에서 한 명, 두 명 정도 있을 정도고 그분들은 피아노를 전공을 하고 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부전공으로 합시코드를 해갖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계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피아노가 저한테 적성에 안 맞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그분들 댁에 방문해서 한두 달 정도 연습을 하고 제 악기가 됐는데 독일의 베를린에 가서 이 악기를 전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미국에 가서 더 계속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죠. 예술의 전당에 합시코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발디 사계를 연주하는데 합시코드 없이 연주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발디 사계 연주하면서 피아노를 하거나 아니면 없이 그냥 현만 했었는데 바로크 시대의 이 합시코드라는 것은 격식을 갖춘 그런 음악회에서 꼭 있어야 되는 건반 악기예요. 그러니까 화성과 지속저음이라는 그 바로크 시대의 특별한 작곡법을 계승하는 데 중심이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럴 순 없다. 또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으로 악기를 제가 용달에 실어갖고 가서 연습하고 또 연주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100대가 넘대요. 한 150 때? 근데 지금은 전성기를 다 지나서 합시코드를 모르는 사람도 없고 개인 소장을 비롯해서 학교에서도 웬만한 데서 갖추고 있고 예술의 전당도 있고 그 정도 관계까지는 왔지만 교육기관에서는 나서질 않고 그거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과목에 선생님과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대학교를 다녔을 때 버브록 트럼펫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그 친구는 챔발로하고 같이 연주를 해야 되니까 그 챔발로 있는 방에서 너 칠 수 있니? 해서 이제 집어오면서 이제 그렇게 제일 처음에 악기를 접하게 됐고요. 그 후에도 이제 유럽에서 연주가 있었을 때 포르테피아노 컬렉터 하시는 분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접촉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컬렉션을 보러 가면서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아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너무 좋았던 점이 그때 컬렉터 분이 이거는 이 시대의 피아노고 이거는 이 시대의 피아노고 이거는 뭐 이렇게 뭐 다 다르죠. 쇼팽, 예. 슈버트, 베토벤, 모차르트 이렇게 다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게 너무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르고 연주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작곡을 했는지 직감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서울대에서 이렇게 교직을 시작하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도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 스타일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면은 백그라운드 배우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뭐 작곡가의 생애나 삶이나 그 시대의 역사나 그 주변에 엮여 있는 지식들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는 이제 그 시대에서 내려오는 물건이나 릴릭이나 뭔가를 이제 실질적으로 만질 수 있어야지 감성을 느낄 수 있겠구나.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 얼리 뮤직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 역사주의 운동이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 시작한 사람이 박물관에 있는 악기를 끄집어내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무슨 동호회 같이 아마추어 그룹이죠. 그거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박물관에 있는 악기는 우리가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연주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나랑은 거리가 먼 악기가 아닌 바흐가 사용했던 악기 하프시코드 그 다음에 모차르트 하이든이 사용했던 피아노 그것을 자기가 접해보고 만져봄으로써 그 악보에 없는 그 뒤에 숨어진 그 많은 정보들이 그냥 느껴지고 자기가 몸으로 캐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흐를 그 당시에 음향이 우리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청각적인 그런 게 남아있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문헌으로 유추는 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 이 슈타인웨이로 모든 만능으로 뭐 바흐부터 프로코피에프까지 다 현대 스트라빈스키까지 다 커버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시대에 맞는 악기에 그 작곡가가 딱 맞는 완벽한 악기로 완벽한 음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라프, 슈타인, 발타, 챔벌로, 클라비코드 이런 시대악기를 다루고 난 후에 피아노를 연주를 해보면 기적 같은 악기구나 표현의 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작곡가하고 연주가들이 이런 악기를 원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반대로 그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레퍼토리를 해석할 때 있어서 그런 back to the basics 어디서 뭐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아는 좋은 시작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아노과 선생님들이 협력하여서 그라프 피아노를 우리나라 최초로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수업을 열자 해서 하게 됐고 그러자니 그라프 시대의 피아노뿐만 아니라 그 전 시대 결국은 바흐 시대에 있었던 건반악기까지 거슬러서 이 과목을 이론뿐만 아니라 연주 실습도 하는 과목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이 수업을 시작하려고 구상을 할 때 어떻게 수업을 운영을 할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오주희 선생님 방 앞을 매일 지나가고 제가 주도하는 학생들도 오주희 선생님 클래스를 같이 듣고 그래서 생각이 번쩍 들었죠. 오주희 선생님은 하프시코드리스트고 저는 피아니스트인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악기들이 그 중간에 있으니까 양쪽 시각에서 인풋트가 있으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주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게 됐고 흔쾌히 계속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바흐를 칠 적에 합시코드로 쳐보고 그 다음에 그 과도기적인 폴테 피아노를 뭐 몇 가지 안 되지만 접해보는 거는 결국은 그 슈타인웨이로 모차르트 치던 베토벤을 치던 뭐 하이든을 치던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그런 첫 시발점이 되는 거라는 점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역사주의 연주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요. 우리나라도 서서히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전문 연주자도 많이 생겨나고 또 이 시대의 음악이 이런 악기로 이런 음향을 구현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실제로 청중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러면 훨씬 음악계도 다양해질 것 같아요. 똑같은 피아노로 똑같은 사람들이 뭐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잘 이런 것보다는 더 다양한 음악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다양성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이 좀 더 만들어져서 앞으로는 서울대학교의 피아노과가 아니라 금반악기과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많은 학생들이 피아노로 시작을 하겠지만 피아노로 입문을 하고 계속 교육을 받더라도 그 길의 끝에는 많은 선택들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적성에 맞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평생 음악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넓어지는 교육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